공약주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요. 예. 일진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15만 원 가까이 가던 종목이 이제 지금 9만 원까지 빠져 있는데 이 4분기에는 전기 보수라든지 성과급이 비용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인 부분 때문에 시장의 컨셉을 다소 하회했습니다. 근데 수년간 미뤄왔던 익산 공장 전기 보수가 이제 4분기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 보수에 따른 성과급이라든지 기회 손실 이런 부분들이 비용 반영이 없었다면은 아마 4분기에도 OPM 마진율이 10% 이상 나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1분기부터는 이러한 일회성 요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매출액이 2,120억 그리고 OP 마진이 216억 정도로 개선되는데요. 아마 지금 지난 4Q 대비해서는 이번 1Q가 아마 매출 이익 성장률이 80% 이상 성장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레이 3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상승이 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난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재고 조정과 다 마무리가 4분기까지 끝났거든요. 그리고 실제 국내 동박 수출량이 지금 1월에 4,300톤으로 전년비 22%나 증가했고 4분기 평균 대비로도 월 평균 대비로도 17.4%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선 동박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확연하게 숫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적극적인 증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1월에 말레이 동박 5만 톤 추가 결정을 하면서 6천억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상반기에 아마 유럽 법인의 6천억 증자가 진행됐기 때문에 유럽 쪽의 캐파 증설과 관련된 공식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뒤따라서 미국 쪽의 캐파 증설까지 나온다면 상당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올 시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접근해도 괜찮은 가격이다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4만 원까지, 손절가는 8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 동박 쪽 일진 머티리얼즈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도 잘 따라올 것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의 92,400원의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5장 공략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